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이슈를 오늘 좀 심도 깊게 나눠볼 텐데요.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후보가 또 선출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일단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당시 대통령이 네. 빌 클린턴이었어요. 언제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92년도에 아칸소 주지사였는데 바로 이제 그때 나왔던 게 Stupid, It's Economy. 바로 우리가 이제 정권 방송이니까 경제 방송이니까 그때 바로 이 경제를 이야기했던 거. 봐봐요, 문제는 경제야.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아버지 부시를 이기는 결정적인 동력이 됐죠. 자, 이번에도 미국 대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 선거도 공부하고 대통령학도 공부를 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보, 심지어는 문화까지도 뭐 할리우드 영향력 이거 무시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근데 과연 누가 되냐고 주는데 11월 5일이에요. 항상 이제 미국은 4년마다 11월 첫째 주에 이렇게 이제 미국 대선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11월 5일날 네. 5일날 미국 대선인데 미국은 50개 주입니다. 여러분들 50개 주를 아시면 돼요. 50개 주에 각 주별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주, 텍사스주, 그다음에 뉴욕주,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긴 사람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이른바 winner takes all.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전체 득표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경상도 뭐 또 전라도 이렇게 우리 다 상관없이 포함해서 최종적인 득표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별로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선거인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단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뉴욕이나 뭐 텍사스나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각 주별로기 때문에 전체 득표에서는 트럼프가 또는 해리스가 이길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주별로 싹쓸이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 숫자에서 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전체 득표가 아니라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다 확보하는데 이걸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인단 싸움이다. 전체 유권자 득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2000년 선거에서 엘고 부통령, 그다음에 바로 트럼프와 맞붙었던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제가 미국을 처음 갔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죠. 배우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체 득표에서는 이겨 트럼프를. 그런데 선거인단 수에서 트럼프가 앞섰기 때문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겼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미국의 주에서 각 주별로 계산한 선거인단에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건 어디냐면 이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선거 이론에서 분석을 할 때는 스윙 스테이트 왔다 갔다 스윙 하는 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는 배틀그라운드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최근에 CNN이라든지 미국의 Fox나 이제 ABC를 보면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얘기를 많이 이 7개 정도 되는 스윙 스테이트, 오하이오, 그다음에 펜실베이니아, 그다음에 일리노이, 그다음에 이런 주에서 과연 인디애나 이런 주에서 켄터키, 조지아 이런 데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해리스, 민주당입니다. 그다음에 텍사스는 공화당, 트럼프. 이미 이겼어요. 여기는 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막 스윙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가 미국 대선의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하나가 나오면은 이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 내에서는 관련주가 튀기도 하고 급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방식을 잘 이해하신다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판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해리스 그렇죠.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해리스가 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CBS 조사를 보면은 최근 시점입니다. 경합주, 스윙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에서 7곳 중에서 5곳이 오차 범위 내입니다. MBC 여론조사는 49%로 44%인 트럼프보다 앞선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에이, 배종사 소장이 좀 예측해줘요. 해리스예요? 트럼프예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0명 정도의 여론조사만으로는 모른다. 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체 득표가 아니라 이 특히 스윙 스테이트 7군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건 한 5군데 정도가 한 표라도 이기는 사람이 그주에 17명, 10명, 9명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거기에 승부가 중요한데 그건 이게 전국 여론조사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저는 아직까지 트럼프가 불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백인 유권자가 67%나 됩니다. 그러면 이 백인 유권자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우리 방송에서 조금 예측을 해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른다는 상황 인식을 하고 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죠. 주식시장이나 종목이나 섹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판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수혜주를 짚고 갈 텐데 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업종별로 수혜주도 그렇죠. 달라지죠. 그렇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여러분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2차 전지가 다시 좀 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또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좀 부활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되면 말 그대로 지금의 친환경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도와 그다음에 이 흑인 혼혈이 바로 해리스 부통령이죠.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누구죠? 해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가 되면은 이 그대로 정책이 유지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좀 중우장대한 조선 철광 그동안 우리 좀 이데일리 TV에서도 잘 안 다뤘잖아요. 철광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반등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방산 원전 이쪽은 계속해서 트럼프가 방위비 비용을 정해가라 이러면 어쨌든 간에 이 방위 쪽으로는 더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결국 방산이나 원전 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해리스 트레이드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현재로서는 모두 다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후보 누가 되던 간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을 텐데 최근에 보니까는 뭐 대표적으로 전력 쪽이 그렇죠. 꼽히더라고요. 뭐 스리마일 섬도 이제 다시 원전도 가동한다 그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채원 앵커의 지금 이런 분석이 상당히 예리한데 네. 아니 누가 되든 전기 안 쓸 거예요? 그럼 불 지필 거야? 지금 모닥불 지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기. 왜냐면 AI 반도체 쪽으로 가더라도 기존의 2차 전지 쪽으로 가더라도 전력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트럼프 쪽에 조선 얼마나 전기를 많이 써요.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또 방산 다 중우장대한 사업은 전력이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이름 중에 섹터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일렉트릭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L 들어가는 기업 주목하라고 한 거. 항상 그 부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해리스도 60, 61이 올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고령사회입니다. 우리는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다? 바이오. 제약. 이쪽은 헬스. 이쪽은 여전히 누가 되든 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트럼프
재임 시에 행정부 때 막 신경 썼던 기업 기신하잖아. 기억나시죠? 뭐다? 더나더나 모더나. 아, 모더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은 백신 쪽은 굉장히 트럼프가 당선되든 누가 당선되든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알테오젠 같은 그런 기업들 등의 유사 기업들은 대기업에 또 이 충분한 지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쪽 계열사들 주목하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관련되는 분야 트럼프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 트럼프 1기 때도 이번에 이제 직권하게 되면 직권한 다음에 이제 2기가 되는 거니까 1기 때도 얼마나 석유 이쪽으로 또 주목을 받고 또 상당히 또 부각이 됐거든요. 그런 만큼 해리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에너지 쪽에 신경을 쓸 때 배터리,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명함이 좀 엇갈릴 수 있다. 대신 이제 원자력의 경우에는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방점은 전력에 찍히는 듯합니다. 전기는 계속 필요하니까는 미국 내에서도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김없는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